시작합시다. 저는 일단 지난 시간에 열매님이서 형식적인 것 같다고 화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하는 것도 되게 형식적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 말하는 뭐 어떤 부분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이고 제가 그래서도 남겼는지 좀 아 저거는 별로 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면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냥 딱 콕 찝어서 포인트는 모르겠고 뭔가 그냥 중재하는 듯한 말투? 약간 그럴 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중재하는 듯한 말투? 네. 아, 제 말투 뉘앙스가 중재하는 말투 같다고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서 말하는 느낌? 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말인 거예요? 좋은지 싫은지 모르겠는데 중립적인? 그게 느껴진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진다. 와닿지 않는다고요? 지난주에 언제 그랬어요? 어떤 순간에? 지난번에요? 어떻게 했더라? 속상하냐고 물어봤을 때 한 번은 소녀님이 뭐 해서 서운하죠? 이랬을 때 그때 서운하다고 한 거는 첫 번째 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였는데 두 번째 건가? 막 할 땐 조금 그럴만한가? 약간 그랬는데 그냥 속상하다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게 포인트. 그러면 앞으로도 그걸 느껴질 때마다 좀 즉각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한테도 좀. 제가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열매님이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파랑이 얘기한 거 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만약에 피드백이 있으면 파랑님이 한번 좀 생각해보겠지. 혹시 손님도 그날 그렇게 좀 느끼셨어요? 제 얘기가 좀 와닿지 않는? 형식적으로? 근데 그날은 너무 제 감정에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분에 그게 크게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식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다만 파랑님께 제가 좀 얘기할 때 감정을 살짝 억누르면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감정을 한번 자기 감정을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내면 약간 억누르거든요. 그러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아 내가 이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검열 같은 거를 혹시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다른 때도 그 지난주 때는 그렇게 뭐 부자연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생각 떠오르는 거를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데 정리하는 중에 감정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말할 때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네, 평상시에. 근데 지난주 때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뭐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저요? 아, 가루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달라졌는데 이게 제가 좀 그 캐치가 안 돼서. 좀 아까 파랑님이 소녀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파랑 소녀님도 그렇게 느꼈냐고. 네. 소녀님은 지난주는 내 감정이 너무 커서 뭐라고 했죠? 한 분의 감정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파랑님은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운 관계라도 이렇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본인 아무튼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어쩌면 가장 지난주에 다른 집단들은 거의 다 가만히 있었는데 사랑님은 어쨌든 본인도 용기 내서 그리고 초록이님한테도 화도 좀 내고 했을 정도로 했는데도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 섭섭하거나 속상하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굳이 표현하지 않았어. 어떤 것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지난번 후기 통해서 되게 힘들고 싫다고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정리할 때 얘기하셨거든요. 남을 때? 예, 갖고 이제 자꾸 그게 기억에 남아서 또 연달아서 또 이 얘기가 또 되면 또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제가 그냥 자른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얘기 듣고? 감정이요. 감정이든 사람이든. 제 생각에는 그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들어서 저도 마음이 좀 쓰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러실 것도 같고 뭔가 계속 마음이 쓰였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저희가 밖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 안에서는 안 그러시고 그냥 바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소녀님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파랑님한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좀 들리는데. 소녀님은 파랑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랑님이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이야기해주시고 화나면 화난다고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그렇게. 왜냐면 아까 제가 아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크게 느껴지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전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좀 더 솔직해보자 뭔가 그런 생각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여가지고 파랑님도 서운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네. 아니, 소녀님이 서운했어요? 파랑님이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서운하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간 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서운하다의 감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남을 위해 주는 쪽 얘기예요. 그게 남을 왜 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을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게 되게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소녀님이 파랑님한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걸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되게 멀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멀게 대화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 저한테 어떤 마음이에요? 짜증나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저한테 욕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멀게 표현한 거예요.
네 좋을 대로 해. 그래 놓고 근데 소녀님이 파랑님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좋을 대로 막 하면 예를 들자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소녀님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까 그런 상황에서 파랑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소녀님이 더 좋을 것 같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어? 남편인데도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어? 파랑님 혹시 속상한 거 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솔직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어요? 나 지난주 와닿지 않았다. 파랑님. 아 조금 더 큰 소리 내주면 파랑님 마음 와닿을 텐데. 어? 조금 더 다가와달라든지. 그러잖아 가까운 사람한테는. 가까운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요? 남편한테도 안 그래요? 그렇게 요구해본 적 없어. 그러니까 되게 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은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아니 이제 남편이라면 네. 근데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파랑님 어쨌든 편을 들어줬잖아요. 네. 이제 물어봤는데 내가 너무 감정이 힘들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와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제가 얘기를 다시 끌고 왔잖아요. 네. 파랑님은 섭섭하다고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초조개님이 어떤 마음이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파랑님 그냥 아까 뭐라 그러고 넘어갔다고 했죠?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다 넘어간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뭐 조금 뭐 뭐가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해달라고 네. 자기도 용기 낸 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쵸? 근데 파랑님이 남편이라면 소녀님이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그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아니잖아요. 왜 남편이라면인데 남편이 아닌데 왜 남편같이 정서적으로 극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각각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운지 A님. 모르겠지만 예. A님한테는 자식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지난 얘기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시면은 들으시고 네. 화가 나면 그냥 그런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좀 짜증이 나요. 사실은 얘기하세요. 네. 어떤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이 뭔가 트집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솔직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시니까 제가 답변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서로서로가 남이잖아요. 예. 남이라는 가정하에서 진행을 하면은 서로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요 소녀님 볼 때 사실 소녀님이 여기 와서 감정 안 상하고 기분 좋게 있다 가면 뭐 저도 오히려 편하겠죠. 저도 일주일 동안 마음이 쓰였으니까 후기도 안 올라오고 무슨 마음일까 쓰였으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 왔다 가는 이렇게 보지 않고 진짜 네 여동생이라면 내가 무슨 말 할까? 저는 항상 이 관점에 생각해요.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할 얘기들이 있지.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럼 뭐하러 여기 둘러앉아요? 뭐하러 둘러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 얘기가 없죠. 어차피 남인데 서로 사람 배경이 다른데 그래야 선생님도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랑님이 지난번에 막 초록이님한테 눈 부릅뜨고 막 화냈을 때도 파랑님이 이상해 보이겠네요. 아니 뭐 그렇게 화를 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남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실 네.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뭔가 과잉됐다는 느낌이 들고 좀 불편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얘기 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따지시니까 답변해 드린 거예요. 선생님 어떤 마음이에요? 계속 뭐 남편 가까운 사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떠올려도
다른 반응을 모르겠는데 자꾸 그걸. 근데 왜 어떤 반응에 눈물이 나요? 근데 서로. 어떤 게 서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글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쓴 글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잖아.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모습과 그래도 그 속에서 온전히 나이고 싶은 모습이 충돌하는 것 같다고. 온전히 소녀님이고 싶은 마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어떻다는 건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떠세요 지금? 계속 소녀님 계속 신경 쓰여요.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 저는 사실 지난주에 그 나무님이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겠냐 그랬을 때 솔직히 그 말 들었을 때 뭔가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가까운 사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잘 구체적으로 그런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담 기간 내내 굉장히 내가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그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지 나는 감정도 없고 뭔가 되게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막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가깝다는 그 기준도 잘 모르겠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감정이 계속 저를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감정을 다른 분들은 어떤지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후기를 쓸 때도 그런 감정들 네, 그 얘기는 좀 있다 했고요. 아니 지금 소녀님 오는데 다른들 얘기 좀 해봐요. 소녀님한테 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좀 안쓰러운데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기를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혼란되고 근데 좀 많이 안쓰러운 것 같아요. 또 다른 잠깐만 뭐 좀 물어봐요 직접 잘 모를 수 있지. 지금 소녀님 지금 방금 물어보신 거라서 어떤 감정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시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시는지 근데 무슨 감정이 모르겠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물어봤어. 선배님이 아까 나무님이 그 소녀님이 후기에다가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랑 자기가 온전하게 있는 나랑 충돌했을 때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괴리감 때문에 힘드셔서 지금 오시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괴리감을 느껴서 뭔가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가장 잘 표현하는 건 서러운 것 같아요. 뭔가 그동안 참아왔던 거? 다 맞춰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안 맞춰주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게 자꾸 표현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겠는 제가 좀 뭔가 서럽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계속 나는지는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르게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과 다르게? 네. 근데 그걸 자꾸 너는 잘못된 너는 잘못한 표현인데 왜 자꾸 그러고 있느냐고 다그치시는 게 좀 서럽기도 하고 초록이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초록이님이 저를 그만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도 잘 못 느껴지고 그런 게 그럼 차라리 수록이님이 그 얘기 했을 때 나중 가요 나중 그 얘기 했을 때 초록이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입쳐받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본인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 가봐. 아, 울어도 돼요. 얘기를 못 하겠네. 아, 좀 울어, 엉어, 그럼. 왜 이렇게 안 울려고 했어요? 아, 이런 게 속상한 거야. 애들은요, 혼자 있으면 안 울어요. 엄마 있을 때 울어. 그쵸, 에이미님? 봐달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혼자 울기 시작하지. 엉엉 울어야죠. 코도 풀고. 막 안 울려고 애써. 그러니까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자기 감정에 파묻혀서. 감정으로 모시고 다른 상황이긴 한데 저번에 제가 그랬던 거랑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감정 자체는 제가 뭐라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왜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빨리 다른 사람 얘기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나 진짜 나 좀 볼게. 에이미님 댓글 다셨죠? 댓글을 달았나? 글을 올린다? 두 개 다 했어요. 시도 올리시고 그게 다 했어요. 아, 못 봤는데. 아침에 했어요. 아, 소연님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올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주셨는데 그럼 차라리 이렇게 쓰지는 마요. 어떻게 아니 이게 못 봤어요. 이걸 한꺼번에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마치 이렇게 썼냐고 아주 공감하는 듯이 하트도 두 개나 하고 에이미님 봄이 멋져요. 뭘 멋져?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걸 왜 자꾸 저를 그건 그게 거짓말이고 그럼 저는 제가 하는 행동도 거짓이에요? 근데 소녀님도 좀 헷갈리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뭐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자기 감정하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힘드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렇게 남긴 건 가짜라고 단정 지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감정을 표현을 안 하니까. 아니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단계도 없어요? 단계 있어. 아니 단계 있고 승려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 힘드니까 어?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그냥 또 힘든데도 좋게만 표현해서 어? 아니 저는 지금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닌데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러면. 나 좀 봐달라고. 본인한테 말 걸은 초록이 좀 보라고. 뭐라 좀 하라고. 듣기 싫으면. 그냥 눈 가리고 어? 밑단바닥 보고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너네들 딴 데 신경 써.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요. 누가 뭐 오늘 끝장을 보자 해? 나한테 좀 얘기해봐요. 어떤 마음인데. 저도 이런 저한테 저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요. 저건 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 말고 나한테 말하라고. 언니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해도 단어 하나 안 받고 갈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게 난 서운하다고. 글쎄 나무님이라고 해서 뭐라고 달리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무님 싫고 재수없고 짜증난다. 지금 본인이 힘들잖아. 힘들게 하는 게서 또 힘들게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싫고 재수없고 짜증 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하트 뿅뿅 이것만 진짜 감정인 거고 화나고 분노는 절대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냥 제 지금 이 상태가 못 견디겠는 거지. 난 그게 화가 난다고. 본인 혼자 못 견디겠는 상태로 화가 난다고요. 그 상태로 끌고 들어온 나는 아무런 감정이 아무튼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내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까 파랑님이 얘기했을 때 파랑님 내가 다시 물어봤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냐. 내가 아까 봤던 소녀님 모습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파랑님이 질문해. 누가 파랑님이어도 더 이상 소녀님한테 섭섭하다고 얘기 못할 정도로 지금 웃지는 않지만 아 그냥 소녀님은 자기 감정은 힘들구나. 나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싫고 짜증나면은 화를 내고 욕을 하라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은 지랄 발광을 하지. 그게 자기를 기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거든.
생각으로 고개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나는 애가 아니고 애처럼 표현하라고 해도 전 애일 때도 그렇게 표현한 기억이 없는데 방법이 하기 싫다 그래 그냥 내가 알려줬잖아요 하기 싫은 거야 왜 하기 싫은데요? 사랑받고 싶으니까 본인이 기억 못하는 그 순간에는 엄마한테 지랄 발광하려고 울고 난리를 쳤다고요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기억하는 순간부터 돌아가 보자고 이렇게 살면 계속 신세한탄만 하다가 우울증 걸려 애가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부모가 화를 내고 지랄을 하고 야단을 쳐서 애를 좀 긴장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사람이야 애 망치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하기 싫다고 나한테 소리 질러요 시키지 말라고 하기 싫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 얘기 안 하려고 얼마나 내가 있을 것을 할 때 왜 그 얘기를 시키냐고 에이미님 아까 소녀님이 댓글 단 거 그거 너무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에이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글귀가 감동돼서 하트 날린 거니까 에이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 갖고 하지 마세요 맞죠 소녀님? 그래 그렇게 그럼 하세요 진짜 좋아하면 화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해서 본인이 나한테 소리 지른다고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아직 나무님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짜증이라도 내라고 성질이라도 내고 그럼 파라님이 지난번에 눈 부릅뜨고 초록이 쳐다봤을 때는 아주 미친놈처럼 보였죠 저 사람은 뭐 감정을 저렇게 이렇게 가벼워 가볍고 저렇게 막 눈에 살기가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남이니까 소년이 왜 자꾸 이렇게 관계를 좀 밀어내요? 드라마 보는 거지 뭐 그렇죠? 나랑 관계 맺는 있진 않잖아 드라마 사람이야 그래요 계속 동영상 했는데 나만 미친놈이 되는구나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소년님이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도 정말 가까울까? 정말 친밀함을 느낄까? 그래서 무슨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이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제가 돼서야 뭔가 가까운 사람은 이런 걸 나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전에는 그런 걸 몰랐었다는 생각 물결이 좀 봐줘요 방금 봤어요 아니 그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아니, 물결님이, 아니, 물결님이 아니라 도다님이 했더라도 본인 답은 똑같아 네. 그쵸? 네. 사람을 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어? 내 마음. 내가 지금 아픈데 거기에 또 후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 마음 알아줘서. 그래서 좋아요? 네. 보고 얘기해요. 좋다고. 좋다니까 어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어? 아, 좋다니까. <좋다. 웃음>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뭔가 다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을 하면 좀 상처받으실 거예요. 다행이에요, 진짜? 그럼 알아주는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알아주는 마음으로 한 거였어. 좀 마음 알아주고 싶어서. 마음 알아서 좋대. 근데 물결이 의도가 보여야 될 거야. 글쎄요, 모르겠는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요? 네. 의도가, 의도를 모르겠다고, 본인 의도를? 그거잖아요. 네. 야, 진짜 너, 진짜 친한 사람이 있긴 하니? 너 그 사람이랑 진짜 친한 거 맞니? 내가 개떡같은 말도 여기서 철떡같이 알아들어주니까 좋다는 거야? 위험 안 받아서 다행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설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왜 아, 그 안쓰럽다고 했잖아요. 안쓰럽다고? 친밀한 사람인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그 엄마나 아빠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창시절이나 사춘기 때도 이렇게 다툼이나 싸움이나 갈등 이런 건 잘 없으셨던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셔서 알고 계시니까 짜증 낸 적이 없는 건 아니지, 아닌데 항상 제가 그냥 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도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화를 내겠지 이렇게. 그것보다는 그냥 늘 애쓰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화를 내는데 자기는 네. 화가 안 나고 그런. 근데 엄마도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저 별로 없으셨고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까칠하게 부는 거? 엄마도 주로 자기 신세한탄하라고 앉아있다는 거죠? 나한테 화를 낸 적이 없으면 하... 참 힘들다 이랬다는 거죠 엄마가? 아니 하소연하 진짜 아빠 때문에? 네. 아빠한테는 잘 얘기도 못하고? 네 정말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지 당연히 자식들이 엄마 걱정하고 살게 되니까 애어른이 되는 그럼 어때요 현현이? 물결이 입에서 애어른이 됐대 되게 안 좋은 부모래 또 알아주니까 좋죠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니까 소년님 감정은 뭐 힘들고 화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감정 한 번도 부모님한테 나는 이런 감정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말해도 없고 그냥 표출은 한 적이 있죠. 그러면 부모님은 소년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걸 표출했을 때 그 반응은 잘 모르고 공감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엄마도 힘드니까 그냥 그리고 아빠한테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표출한 적이 손을 꼽을 정도로 적고 엄마도 그걸 받아들인다. 아니 그 강도를 물어봐야지. 강도가 지랄 맞게 있냐? 아주 약하게 있냐? 근데 일단 빈도수가 적다. 그렇지 빈도들하고 강도도 약하고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이렇게 부모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이나 형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못한다는 게
그리고 해도 그냥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고 어머님께서도 좀 쳐다봐요. 말하는데 열심히 무시하지 말고 꼭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겠다 엄마가 뭐 이해해줘 해줄게 이게 이것도 아니고 너가 화났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매번 그러셨다면 계속 감정이 거부당한 거잖아 선생님 감정이 그래서 이게 익숙치 않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선생님이 왜 감정을 말하는 게 익숙치 않냐는 게 이해는 되긴 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막 뭐라고 해도 내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선은 그렇고 거기 맞다 포기한 거예요? 엄마가 소녀님 얘기할 때 엄마가 소녀님 눈 안 쳐다봤죠? 늘 뒤통수 대고 얘기하거나 네. 그쵸? 지금 본인이 그러고 있어 사람들 얘기하는데 안 쳐다보고 있어 네 결혼했으니까 언제 애기 생겨 애기 키우잖아요? 그럼 본인도 엄마처럼 할걸? 얘 눈을 안 쳐다봐 얘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것 같죠? 네 좀 영혼 좀 있게 되나? 영혼 나가신 분들 나 좀 봐봐요 나 좀 봐줘 사람 눈 좀 보고 얘기하자 어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엄마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살면? 아니야? 안 그러고 싶죠 그건 안 그러고 싶은 거 알겠는데 안 그럴 자신이 있어요? 아니요 제발 사람 눈 좀 봐 반인 얘기할 때, 물결 얘기할 때, 열린 얘기할 때 왜 눈을 안 봐요? 내가 얘기할 때도 같이 떠올리고 싶어 나를?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소녀님한테 힘들 것 같긴 해요. 만일에 소녀님이라면 나뭇잎처럼까지는 안 할 거거든. 그렇죠. 포기하지. 나뭇잎처럼. 소녀님이 그렇게 얘기도 안 들어주고 땅 쳐다보고 다른 얘기 하고 싶다고 이러는데 소녀님 그때 엄마 그러고 있으면 아 엄마도 더 힘들겠지 이러고서 아무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나뭇잎은 안 그러잖아. 아, 저 근데 그 소녀님이 계속 우시는데 아, 근데 저는 이런 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감정이 딱 차면은 그 화가 나면은 좀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좀 다 표현을 하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녀님 보면 어떤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시고 진짜 우시잖아요. 웃는 게 거짓말은 아니고 다 사실일 텐데 좀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차분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 진짜 완전히 솔직하게 우시는 것 같은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혼란스러울 때 누가 하면 아 네네네 이렇게 대답 막 좀 건성이라던가 좀 감정이 격하게 들어가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소녀님은 누군가를 다 질문을 하면 너무 정말 아 뭐라지 아름다운 아름답게 대답을 해줘요. 좀 그 느낌이. 그래서 어떤데요? 그래서 좀 아 왜 뭔가 감정 솔직한 아 뭐 감정? 감정이요. 안쓰러워요? 짜증나요? 안쓰럽잖아요. 그 정도 얘기야? 화나? 화나 좀 아 왜 답하다? 아 답답해요. 네 안쓰럽진 않아요. 답답하세요? 어때요? 아, 이거 밝음님에 대해서 감정이 어때요? 너 답답해 이거예요? 아니요 안쓰럽지 않다고 해줘서 좀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 안쓰럽다는 얘기가 더 듣기 싫어요? 그게 안도감이 생겨요? 어 그럼 그 순간 그냥 차라리 안쓰럽다고 했으면 더 뭔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귀찮음이라기보다 안쓰러워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거 근데 차라리 안쓰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좀 동등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동등한 느낌? 아니 그럼 나무님이나 저도 소녀님을 안쓰럽게 여기지 않고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하는 거 발견이 엄청 공격적인 지금 지금 이 말이 더 공격적이다. 이제 발견이 어? 타겟. 저 조용히 해요? 네, 발견 타겟. 아니 2주 만에 와서 저렇게 표현했지. 발견이 얼마나 센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아 근데 저는 소녀님한테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언니를 겹친다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그전 소녀님이 진짜 아 뭔가 진짜 솔직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 언니를 좀 덜 미워할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가식적이라서? 가식적이야? 네, 진짜 아는 척도 안 해요. 아... 너무 싫어. 아니 그 감정을 여기다 풀어. 언니 진짜 그러지 마요. 진짜 너무 그래. 와가지고 맨날 인사를 해요. 그분은 맨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아 안녕 뭐 이래 친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안 좋아하거든요 분명히 눈을 보면. 근데 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언니도 그래요? 아니 소녀님은 댓글을 달아. 언니도 그래? 소녀님 화이팅. 맞아. 진짜 안 좋아해도 가서 다 인사해. 하지마 진짜 하지마. 차라리 그냥 인사 안 하는 게 그래요. 이거는 공감이다. 나도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네. 싫은데 맞아요. 안 싫은 척 다른 사람 다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둘이 있으면 잘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네. 너무 짜증나. 나도 네. 그런 사람은 싫어. 어때요 소녀님? 그런 사람 싫대. 아니 그런 사람이야. 왜 그런 사람이야? 아 그런 맞잖아요 소녀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었는데. 근데 싫어하면 쌩까요? 쌩까고 때려보고 그래요? 안 봐요. 뭘 안 봐? 그 사람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안 신경 쓰고. 왜 안 쓴다고요? 그냥 인사 안 하는데. 무서운 사람일세요 그 사람. 언제든지 여기 떠나서 타르트 해버리고 쌩클 수 있겠네요?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남편한테 버티다가 안 되면 갑자기 사라져. 아내가 사라지게 아니라. 영화는 계속 지겠다. 소녀님 같은 사람이 엄마 되면 애 놓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고치려고. 아니요. 차라리 가서 웃으면서 인사라도 하면 욕할 기회라도 있지. 언니 미친 거예요? 나한테 왜 인사해? 씨발려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심 하고 싶다 그렇게. 네. 에? 어떡해요. 대놓고 면전에. 집단이만 하겠지. 지금 이 상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단에 들어와. 아, 집단에. 집단 데리고 와. 그 언니 집단에 데리고 와. 하자. 차라리 그러면 싸우기라도 하면서 풀기라도 하지. 정말 등 굴리고 사라지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 내 친구 생각나. 등 돌리고 살아. 사람들 뭐 어떠세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소녀님 계속 골프만 끄덕거려서 외롭네. 얘기하는 게. 뭐 이따 마무리 때 얘기하지 말고 할 얘기들 있으면 하세요, 소녀님한테. 저는 아까 소녀님이 그 어머니, 부모님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가 화를 내는 걸 딱 한 번인가 두 번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녀님이 좀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조금은 다르긴 한데 소녀님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비슷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소녀님한테 속상한 게 아니라 소녀님이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또 저도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또? 저는 지금이라도 느꼈으니까 감정 표현하는 게 이게 힘들고 그렇다는 걸 느끼셨으니까 집단에서라도 좀 화나면 화나고 짜증나면 짜증나고 좀 직설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감정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왜 부모님이랑 소녀님이 그런 것 때문에 하기 힘들어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저 또한 좀 계속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 안 하시고
항상 이렇게 좋은 엄마 그리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제한테 저한테는 그리고 항상 좋은 얘기해주는 언니 이런 이미지여서 좀 다양한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좀 약간 저도 약간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아 충분히 그런 관계에선 그럴 수 있었겠다 이해도 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호나님 보면서 한 어느 정도는 친해질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못 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소녀님은 전체 다 이 정도만 친해질 정도만 잘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좋게 좋게만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선까지밖에 못 가겠다?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끝나고 이러니까 전 그 좋아하는 언니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 언니는 마냥 착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약간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관계할 때 약간 벽을 조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녀님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은 소녀님한테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소녀님 자체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안 되면 조금 힘들겠다 좀 그렇게 좀 생각돼요. 지금 약간 떨리는 마음이 또 있으세요? 소녀님이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고 나훈님한테 화 내야 보시라고 했는데 화도 못 내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내가 대신 화내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 소녀님이 화도 이렇게 너무 자기 마음을 포장하려고만 하니까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지내서 이제 자기 감정이 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 이제부터라도 자기 감정을 느낀 대로 네,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싫은 감정 표현해도 안 싫어요. 오히려 더 솔직한 것 같고. 다른 얘기 하실 얘기 있으면 합시다. 저 잠깐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아까 전에 화나면은 뭐 다른 데 가버린다 그래서 제가 당해봤는데 엄청 속상 그 막 화도 많이 나고 섭섭하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하신 입장이에요. 예, 예. 상대방한테. 네. 그거는 너무 맞아. 너무한 것 같아요. 제 신랑한테 여러 번 그랬거든요. 진짜 화 많이 나요. 저제 친구가 약간 그랬어요. 방금 진짜 말 안 그래서 그이 도담님의 감정 너무 이해가. 저 친구랑 대판 싸우는데 저만 나쁜 년 되고 걔는 계속 굉장히 고상한 척 다른 사람한테 걔가 우니까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달래주고 있고 난 이게 화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나쁜 년으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걔는 나랑 쌩 까고 딱 한 번 울어버리고 난 솔직히 우는 것도 약간 쇼맨십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이해가 가요. 막 그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나만 완전 찍히고 막 그래서 뭐라도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싸웠으면 내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너의 뭐 행동에 기분이 나빠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지내자 이렇게 말해요. 굳이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지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 난 뭐라도 그 친구와 갈등을 풀고 싶었는데 딱 끊더라고. 딱 아니면 아니고 딱 뒤돌아서 좀 그게 되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붙잡으려고 붙잡히지 않고 가버리니까 저는 결국 그 친구가 왜 저한테 그렇게 울 정도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근데 그걸 표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표현을 못 안 해왔으니까. 근데 그 갈등이 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나는 남겨둔 저는요? 되게 나쁜 년, 공격연하게 나쁜 년이 된대. 나는 너 왜 살아 울려? 약간 이런 취급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요.
그럼 저는요? 그럼 상대방은요? 파랑님 아직도 바느님한테 감정 안 들어요? 왜 그러시지 갑자기 나한테? 네, 전 아직 안 좋은 감정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소녀님이 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담님이 되게 당해서 기분 나빴다고 하시는데 바느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분만의 입장인 거고 저는 소녀님이 그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소녀님이 입장을 생각 못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전 바느님이 소녀님 공격적인 말 들은 거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생각 안 했는데 전 바느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냥 도다님 얘기하신 거에 그냥 플러스 이렇게 언기 이 정도지 뭐 소녀님 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조다님이 소녀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했고 거기에 저도 그거에 공감한다 이 정도 얘기한 거지 뭐 소녀님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전혀 그런 똑같은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어. 알겠어. 네. 사랑님은 어쨌든 기분이 나빴던 거죠? 도다님 얘기도 반인 얘기도. 네. 도다님한테 좀 얘기 좀 해요. 왜 그 반인님과의 감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좀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왜 갔는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한테 본인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그냥 떠나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 물을 기준도 없이 떠나버렸다는 그러니까 그 얘긴데 물어보려고 묻기 싫을 정도로 기분이 나빠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봐야죠. 물었는데 갔다니까요? 대답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상대방 이미 실제로 어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뭔 소리예요?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형 실제로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뭐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한자 있어가지고 나도 굉장히 아 난 다 못 풀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나랑 다른 얘기네 그럼. 아 풀었대요. 왜 그랬대 그때? 왜 얘기 안 하느냐 그때는? 화가 많이 났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는 얘기를 듣는데 맞아 소녀님 그때 잘못된 거 같은데 애들한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면 본인이 지금 얘기를 바니님이랑 도다님한테 뭐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파랑님한테 본인 얘기는 본인 얘기로 내가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해서 파랑님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이해하려고 하세요. 지금 파랑님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 근데 지금 파랑님은 조다님이나 다리님이 소녀님한테 뭐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일종의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 그쵸?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본인이 끼어들어서 조다님이나 다리님한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라고 하든지 아니 파랑님처럼 왜 그 마음을 이해 못해주냐고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저러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좀 해봐요 둘 중에. 저한테는 처음에 파랑님이 진짜 저한테 이 두 분이 뭐라고 해서 뭔가 감정이 생기신 건가라고 생각이 안 들고 바니님과의 감정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도담님의 이야기는 제가 이해했거든요. 저는 바니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잘 공감하면서 못 들었던 것 같고 도담님이 한 말씀은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말씀해 주신 건데 아 그게 화가 난다고 표현을 이렇게 직접 들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좋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아, 그쵸? 근데 좋았다는 얘기가 파랑님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파랑님 도단 얘기 들어서 나는 아 참 내가 그동안 이랬는데 상대방은 저랬구나 좋았는데 파랑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잘 이해가 아니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유메시지 좀 네. 해봐요 아 유메시지 어,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러지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 여기는 아예 타인한테 관심이 없어서 계속 아이메시지 하니까 유메시지 좀 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해봐요 파랑님 전 도단님이 이야기해준 게 좋았어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파랑님 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어 맞아 처음 했어 어때요, 파랑님? 아직 거기까지 간지 몰라온 것 같지 않아요? 어때? 그러지 마세요라는 게 뭐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참견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대박 쓸데없이 왜?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하셨어요 아, 제가 잘못 이해했다 그게 그 말이네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들이대 어설프게 들이대지 말고 참견하지 왜요? 그럴 수도 있죠 나한테 그래요 내가 아니, 나도 소녀님한테 아, 해석해주세요, 왜 소녀님한테 뭐라고 못해 사람이 근데 초록이 같은 건 완전 모르겠어요 불쌍해 초록이님 아니 불쌍하게 난 제일 부럽구만 제일 믿으니까 사장님 아 그래요? 그래요? 난 도끼는 떡거대지 난 거네 아 믿는 원래 믿는 사람한테 지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나한테 지랄하는 것도 그 신뢰가 있는 거지. 아 그래요? 나 신뢰해서 지랄하는 거예요? 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지랄. 오케이. 오케이. 지랄의 기분 긍정적인. 긍정적인 면에 득이 많았다. 또 도단이 나한테 계속 얘기 못하잖아. 아직 안 친해서. 그럼 날 못 믿거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도마뱀님도 말 진짜 안 하잖아요 도마뱀님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드라마 근데 지금 보고 갑자기 막 답답해 그니까 아 계속 소녀님이 막 오시고 막 그럴 때도 그냥 계속 반응이 진짜 너무 답답해 저번 주에 말했어요 저번 주에 아 맞아 맞아 이 말도 봤어 그 앞에 영상 봤어 근데 소녀님이 반사했어 반사 어때요 소녀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싫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나무님이나 나한테는 안 해줘. 안 믿나봐요. 아직 안 못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못 믿을 못 믿을 사람. 사람. 둘이 무슨 만담 콤비 같아요. 너무 공격하니까 더 공격당할까 못하겠죠. 좀 질투가 난다. 나무님이랑 나는 엄청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한테 너무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소녀님이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에요 사랑 먹고 싶어서 인정 먹고 싶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단하면서 나무님과 초롱님이 저한테 관심 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그래 진짜 있어 보이는데 계속 끌고 가 진짜 있어 한 시간 넘게 반대다 한 시간 넘게 지금 반대 왜냐면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소녀님한테 저한테 제 문제로 이야기가 꺼내졌기 때문이란 오케이 알았어요 끝내자 끝내자 합시다 할 얘기 할래요? 일단 그 걱정되는 마음이라도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 그래서 내용은 아닌데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걱정되는 마음부터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그냥 개인사 같은 얘기고 이제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아 누군가 나를 비웃겠구나 그리고 그리고 어떤 말이지 아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아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별거 아니네 비웃는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손님들 정말 반 이상이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럼 안 돼요? 응. 만약 한 명이 비웃어, 그럼 그 사람한테 욕할 수 있잖아. 저 욕을 못 해. 때려볼 수 있잖아. 때려보는 건 했어 예전에. 잘해. 저요? 하도 잘했는데. 어? 당한 사람이다. 제일 정확한 거야. 아니 본인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뒤에 숨어서 댓글로 비난하는 팬들이 아니잖아요. 마주 앉아있는데 본인 얘기했을 때 누가 비웃으면 어? 우리 너 얼마나 잘 사람 죽어보죠. 내가 너 이렇게 어? 화도 좀 내고 그래.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비난하는 말이 있으면 그 뒤에 그냥 말을 뒤로 하고 그냥 숨어서 근데 그걸 한번 깨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는 기준은 너무 좀 가혹한데.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기준은 너무 하찮아? 아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어? 그건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비난하지 않는 사람을 쳐다봐. 근데 믿음이 안 가.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 네. 아, 그 어? 편을 들어줘도 진짜 내 편인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하신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집단 얘기를 아니라는 거죠. 네. 어? 뭐 개인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웃거나 한 사람이라도. 아,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제가 민폐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은 나 때문에. 그 판단은 누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네. 시간을 잡아먹는다? 네, 시간도 잡아먹고. 그래서 되게 싫었죠, 손님이. 지난주랑 이번주 계속 잡아먹어서. 아니요? 본인은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 터져? 댕댕이 속아, 댕댕이 속이야? 아니, 나무님이나 나한테 좀 섭섭해요, 그러면. 왜 운영을 저 따위로 하나? 시간 안배를 적절히 안 하고. 지난번에 그런 마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어?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이랬는데 옛날에. 아, 옛날에 그랬는데. 공평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다고. 아, 저는 항상 그리고 시간이 짧다고 느껴가지고. 네, 그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 물결 얘기 좀 들려줘요. 궁금하네. 민폐 아닌데? 뭔 결과예요? 근데 떡밥 던지고 얘기 안 하니까 궁금하네. 어제 떡밥을 던져놓고 개인사냥 이렇게 뭐지 아 그리고 아까 소연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면 막 우울증 걸린다고 신세한탄 한다고 했는데 아 제가 제가 말하는 게 신세한탄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말 안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한탄 하면 안 돼요? 우울증 안 걸리게 예방 차원에서. 아니 집단을 같이 하자. 머릿속에서 혼자 막 깃발을 계속하고 있네. 머릿속에서 그냥 내 던져요. 근데 한 사람이도 비웃을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할 수 있을 거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손님 얘기가 너무 길어서 갑자기. 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왜 길게 했냐. 나한테 신현님한테 짜증 냈죠. 아니 실제로 어떤 예전에 그런 명이 있었어요. 진짜 왜 시간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항상 막 되게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해돼요. 다 자기 시간 내에 그렇게 왔는데 그 마음이라도 전하는 게 난 되게 그분이 좋더라고. 그럼 저도 지금 계속 아까부터 내가 혼자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거 민폐인 것 같고 싫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했어요. 아니 하지마. 한 사람이라도 비웃으면 저건 진심이에요. 아 근데 하고 싶은데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 아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하지 않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해서 일주일 동안 힘드는 거는 좋지 않아. 근데 너무 미치도록 힘들어서 내가 한 사람 내 편 들어주면 나 해야겠다 이 생각 들면 해요.
오케이? 다음 주요? 뭐, 하여튼 오늘은 안 할 거죠? 다음 주요. 다음 주에? 네. 대신 그때 명확히 해야 돼. 네. 명확히.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다면 버텨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듣고 싶은데 진짜 말 안 할 거예요? 어, 다음 주에 결정해서 온대요. 한 그때 후기에서 그때 썼던 글이 밤에 무슨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에 잠겨서 울었다는 얘기를 후기에 듣고 어, 막 그 영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뭘까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울게요. 수요일까지 계속 상태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어때요? 궁금한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 좋아요? 네, 좋아요. 좀 표현해봐요, 직접. 아, 저한테 관심 보여주는 거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들었으면 했는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일단 얘기는 제가 얼마나 지금 제가 망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망했다고? 하지마, 비워줄 것 같아. 아니 비워줄 것 같은 사람은 내가 비워줄 것 같아. 왜요? 망했다며. 아니 제일 여기서 제일 어린데 왜 망할까? 그러니까 그 비웃을 것 같아 사람들이. 하지 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더 얘기해봐. 아니 하지 마. 제대로 살려. 근데 비웃을 내가 비웃을 것 같아. 하지 말라고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주장하는 거 아닐까? 하지 말라고 있어. 근데 왠지 진심이 안 같은데 여기. 아, 진심이야. 나 깜짝 놀랐네. 하지마. 근데 궁금한 게 그 글은 왜 내렸어요? 네? 그 글은 왜 내렸어요? 아, 글 썼었어요. 아, 글 써서 막 내렸구나. 나 내린 건 못 봤어. 아, 후기는 안 내렸어요. 무슨 말을 따로 그러는 거? 아, 그때 너무 보지도 못했네. 그냥 밤에 너무 우울해서 몰랐는데 그냥 민망해서 지웠어요. 저는 그 그림 카툰이라 그러네. 캡처한 거 중에 되게 와닿았던 게 내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 거 올렸었구나. 그래서 아니 본인만 망해. 왜 지구까지 망하길 바래. 아 진짜 나은이네. 본인만 망하라니. 지구가 망해서 죽고 싶다는. 학점 때문에 그래요? 학교일 때문에? 그러면 집안일이야? 학교 관련된 일. 친구? 아, 친구는 망했다라는 해석하지 말고 힘든 걸 얘기해요. 망했다고 표현하지 마. 뭘 많이 망했어? 어, 제가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한번 솔직히 말하면 반에서 거의 1등, 2등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좀 신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1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를 넣었는데 다 붙은 데가 딱 한 군데인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제가 저는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고 아빠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고 정말 이지가 있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거기만 붙어가지고 갔는데 저는 정말 그 학교 입학해서도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반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한 학기 되는 내내 그 아 제가 그 또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중 연구로 나왔는데 그 여대라서 또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티브나 이런 데 가서 친구 아 난 이 학기 전 붙일 마음이 없으니까 아 친구도 안 사야겠다. 친구 안 사귀고 빨리 떠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능으로 간 게 아니라서 반수를 준비했는데도 준비하다가 또 엄마랑 마찰이 심해져가지고 또 수능을 또 그게 안 봤어요. 그렇게 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 근데 여대라서 막 수업 혼자 듣고 막 이렇게 눈치 주고 막 이런 사람은 저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긴 한데 그냥 너무 외롭고 좀 속시원하게 좀 울어. 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혼자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위로를 듣고 싶었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어요? 위로도 듣고 싶고 생각도 듣고 싶고. 어느 정도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지방에서 와서 여기 아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고 지금 다 친구들 졸업할 나이인데 저는 아직까지 한 2년이나 더 다녀야 되는데 계속 잡대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고 학교 다니는 데는 뭐 놀라고 작년에는 아 그리고 제가 휴학을 했는데 휴학 1년 반을 했는데 아 나 그때 반수한다고 이러겠다고 1년은 집 밖으로 아예 못 나와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 힘들었던 생각이다. 근데 돌아왔는데 제가 영어를 깐데 영어를 안 하도록 영어가 잘 안 되는 거 영어도 좀 나름 잘한다고 해서 행복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뭔가 보답받기를 원했거든요. 저한테 약간 뭐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그랬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안 쳐다보고 말해? 쳐다 좀 봐야죠. 그렇죠. 왜? 어떨 것 같아? 저 오늘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마음이 안 돼요? 야,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 반응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사람들 중에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응? 그 사람들이 물결님한테 어떤 표현을 좀 해주면 물결님이 좀 와닿을 것 같고 듣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딱 없다면 그럼 좀 물어봐요. 이렇게 내 얘기 듣고 어떠냐, 좀 비웃고 싶냐, 내가 좀 날 위로해주고 싶냐, 그게 좀 물어볼까? 그 먼저 한번 물어봐요. 좀 지정해서 물어봐.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교수님 얘기가 정말 거짓말 안 붙어요. 그냥 제 얘기인데요. 정말로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듣는 순간에 위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나도 너 같은 문제 있어 라고 들리면 내가 내 힘든 게 별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아니, 너무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라고. 내 얘기 듣고 어? 좀 비웃고 싶냐, 아니면 좀 위로해주고 싶냐. 나 같은 얘기로 위로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문제가 결국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파랑이 형 물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 그런 이해 힘든 것들이 있어, 그럼 괜찮겠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화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바니님이 위로하고 싶, 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마음인가요? 저는 정말 위로해주고 싶은데 저도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위로가 됐던 거는 지금 힘든 상황이 옆에 아무도 없어서 더 힘든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무능력함을, 사회에서 무능력하다라는 거를 누가 좀 옆에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데 저는 지지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리고 저도 아직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똑같은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인정받고 살았어요. 얘기하지 마. 네? 똑같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물결님 상황에서 어떤 게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제가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고 싶고. 될 수 있어요. 연락을 제가 자주 하는 게 괜찮다면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어때요?
연락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저번에 연락했다가 끊긴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서운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딱 그냥 바로 그 연락 끊겼을 때 드는 생각이 아, 저는 언니랑 진짜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언니는 나랑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집단에서만 만난 사람이지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물어봐요. 난 생각에 혼자 들고 말지 말고 물어보라. 언니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집단에서 만나는 사람으로는 친한 건지 아니면 좀 친한 동생으로 아,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니는 뭐 아는 사람도 너무 친구도 많으니까 없어.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혼자 생각했나요? 진짜. 정확히 저랑 집단 밖에서도 연락하고 있는 지내고 싶은데 괜찮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저는 언니랑 진짜 사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은데 언니도 저랑 그렇게 사적으로 친해지는 게 괜찮은지. 저는 완전 좋고 근데 그때 오해를 그때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 말 못 안 돼서 그게 어떻게 이어갈지가 애매한 문자여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멈칫한 시간이 오래 지냈던 거지 내가 그냥 물결은 그냥 집단에서 보고 말 사람이고 그냥 여기까지 이런 생각은 정말 전혀 아니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어 제 입장에서. 믿어져요? 저기도 사회성이 좀 떨어져. 맞아. 그 무슨 말이었어요? 근데 이어가기 어려웠다는 말. 대화를. 아, 그러니까 대화가 제가 최근에 봤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무슨 과외 얘기가 나오던 나는 한 번도 과외 해본 적이 없는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아 그래? 뭐 그렇구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러지? 그러다니 시간이 되게 지나가가지고 대답을 못 했거든요. 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갖고 아 그래?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좀 장난 같고 고민하다가 못 보내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그때 밤이었나 그랬는데 맞아 밤이었어. 그렇게 보내고 그냥 그래도 뭐 그래도 마무리 인사 없이 그냥 그렇게 끊어버리면은 아... 그 물결님이 그 이제 정서 답변이 안 온 거죠? 네. 물결님이 뭐라고 언니라고 그래요? 밖에서? 네 언니라고. 언니 자요? 그런 답변 이런 얘기는 더 안 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앞으로는 연습. 근데 저 쉽잖아? 그럼 집단에서 물어봐. 쉽지. 어때요? 괜찮겠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 궁금하면 좀 확인합시다. 파랑님은 왜 오셨던 거예요? 저는 글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어쨌든 글을 올린 요지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순간들이 있어서 그때가 생각나요. 진짜 힘들겠다. 말하는데 계속 감정이 그 말이 떨리고 이런 거에서 막 전해지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 보다. 근데 제가 사실 비웃을 것 같다. 잠깐만 어떻게 느껴져요? 편안님이 본인 생각도 하고 조금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대답해 준 것 같다고? 그거 왜 울었어?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럼 그 얘기를 좀 해요. 이런 얘기를 삼키니까 더 힘든 거야. 편안히 별로 와닿지 않는다. 저는 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생각나서 힘드셨다고. 그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안 되고.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님한테는 감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뒷얘기를 하는 게 하면은 그쵸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바니님도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파랑님도 그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그럼 쟤는 자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서 그냥 파랑님 되게 속상했다 물결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럼 웃겨줘 그럼 그래서 울었냐 그랬을 때 그 감정이 큰데 내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물결님 되게 힘들 것 같다고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를? 그런 순서대로 뭐. 묻는 거예요? 네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 같은데 따지는 거면 듣기 싫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궁금하니까 꼭 요 워딩은 아니어도 돼요 요 워딩은 아니어도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합시고 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얘가 날 위로해주나? 이 생각보다는 뭐 지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내가 힘든데 본인이 더 힘드나? 아 그럼요 당연히 그 생각 들죠 나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튼 내가 끝났잖아 아 사실 비웃을 것 같다고 생각 한 사람이 파랑님이었어요. 왜냐면 파랑님이랑 갈등이 좀 있었고 왠지 저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왠지 비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난 안 했잖아요. 어쨌든 파랑님이 눈물을 보이는 게 자기 문제 때문에 눈물을 보이고 하는 거 어쨌든 비난하지 않은 게 없대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비난을 안 할 거라는 거는 혼자 생각했을 때 비난을 할 거 할 수 할 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비난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었어. 또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뭘요? 나 이렇게 위로하고 싶으냐? 내가 힘들어하는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냐? 혹시 에이밍은 참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그냥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에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물결님이 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라 표현은 못하는데 안쓰러운 마음이세요? 걱정되고? 네, 그냥 물결님은 궁금한 게 아니 지금 에이미니 궁금한 거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고 어때 어떻게 들려요 물결님? 에이미니 집에 가서 생각할 것 같다는 말은 정말 진심이 느껴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진심이 느껴지는데 다들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그러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제가 답변하면서 제가 먼저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물결님 한 얘기만 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 본인 힘든 건 알겠어. 되게 힘들 것 같아. 근데 왜 사람을 안 봐요? 말할 때요? 그리고 또 말할 때도 그렇고 봐요 본인이 어쨌든 좀 다르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그럼 본인 마음속에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좋은 학교, 나쁜 학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소위 말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좋은 학교 가지 못했다라는. 왜 그럼 타인한테는 그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되게 화가 나요. 타인도 노력했는데 그거 아니 노력 안 해서 안 좋은 학교 갔으면 그걸 위해서 비웃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 까놓고 물어봐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본인은 본인 학교 나온 게 창피하잖아. 그쵸? 그럼 소위 말해서 대학,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대학 메인밸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학교가 아닌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비웃어줬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제 마음 들어. 그렇지. 그거를 안에서 물결이면 더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 좀 못 들어본 학교라 속으로. 그래. 맞아.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거는 본인이 우리나라 학벌 문화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야. 본인도 계속 그 관점에서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집단에서는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좀 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만약에 본인이 너 그런 학교 나와서는 안 창피하냐고 막 정말 성냥이를 막 해요. 그럼 거기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너 고등학교 때 수능 잘 봐서 혹은 너 고등학교 성적 관리 잘해서 너만 좋은 학교 갔니? 나는 고등학교 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난 이 학교 안 돼. 난 행복해. 근데 웃기지 말고 너 창피하지 않냐고. 내가 너 같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아니? 난 내 삶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본인이 잠깐 듣다 보면은 아 다른 게 또 있나? 이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 보는 것도 너무 좀 속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할 때도 아 혼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어 난 그거 되게 사실 되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냥 있었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됐고 했으면 내가 쳐다보라고 좀 사람들 좀 사람들 눈빛을 보고 말하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 전혀 웃기거나 뭐 유치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든 문제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뭐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사람 눈을 좀 보세요. 이야기할 때도 사실 아이들은 되게 눈 맞추고 싶다 하거든요. 애들은요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요 되게 빤히 쳐다봐요. 정말 빤히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랑 눈 맞출 때 아빠랑 눈 맞출 때 애들은 되게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눈을 안 보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 나는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화가 나요. 야 아빠 좀 얘기하잖아. 아빠 좀 가줘. 우리 아내가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 카톡하고 있잖아요. 여보 나 얘기하잖아. 내 이따 얘기할까? 우리 눈 좀 봐요. 눈 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집단에서도 어색하지만 말이 아니라 마음 좀 주고 받으려면 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사람들 먼저 하시고요. 물결님 마지막에 선생님도 마지막에 하시고 땀들 좀 시간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저도 눈을 좀 마주보고 말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어서 동생이 맨날 아, 눈 좀 보고 얘기하라고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나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많이 떠올랐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지 위로가 될까 이거를 모르겠으니까 잘 못하겠고 주변에서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해주고 싶은데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불편한 마음을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나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좀 지나면서 위로하는 법 좀 배워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열매님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나무님이 들으면서 오늘 놀랬던 거는 저는 위로를 받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나랑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매번 그런 식으로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하나 중요한 것 같던 거는 위로를 제가 경험했던 거 얘기해주면 아니 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도 열매님과 똑같이 위로하는 법을 좀 더 집단에서 알아봐야겠다. 내가 받는 위로가 상대방이 원하는 위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바람님이랑 도마뱀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서 신경이 좀 많이 쓰고, 보담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 좀 했고, 바람님 특히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셔서 무슨 일 있나? 어제 뭐 과음하셨나? 그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소녀님한테는 막 눈을 보라고 그랬는데 물결님한테는 나무님이 부드럽게 되어진 거 보고 약간 부담함을 느꼈어요. 뭐라 그러지? 물결님을 더 편애하시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 문제가 보이면은 사람이 안 보여요. 제 문제만 신경 쓰면.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문제만 보게 돼요. 저희 문제만 크게 다가오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못 보는 경우가 많고, 어제도 저희 아들한테 계속 매일 하루에 한 세 번 정도는 얘기를 해요. 엄마랑 얘기할 때는 눈을 좀 봐. 근데 저희 아들도 눈을 잘 안 마주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짜증날 때도 있고 얄미울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심정을 느끼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소녀님이 근데 마지막에는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있어서 진짜 좋았거든요. 쾌감 막 이런 거. 나중에 욕하는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결님 말 들으면서 제 물결님이랑 그때 좀 이렇게 약간 트러블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물결님이 떠올라요. 진짜 한번 진짜 얘기를 하고 싶다. 왜냐면 저도 물결님에 대해서 자꾸 떠오르고 좀 기분이 나쁨이 남아있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문제지만 오늘 보면서 솔직히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혼자 저 지금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스토리를 얘기했지만 그 지나간 시간 동안 혼자 엄청 어렵겠다, 좀 그 생각들을 좀 떠올라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계속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한 얘기 들으면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많이 따는 표현이 좀 걸렸고요.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망한 건, 그렇다고 해서 망한 삶이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생각 안,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삶이 망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요. 뭘 했다고?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물결님 이야기가 되게 듣고 싶었고, 어쨌든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제 옛날 생각이 다서 그런 계획을 했는데, 어찌됐든 좀 위로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 같다고 표현해서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속상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늘님이 안 와서 좀 내내 좀 저는 되게 좀 허전했어요. 몇 번에 그 말 했는지 적어요. 맞아, 그래야 자기 얘기하고 되니까. 맞아. 45분에서 50분 사이. 다 하셨어요? 두 번만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아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늦게 왔어요.
아 이게 일단 피곤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왜 아침에 손톱을 깎았는지 그래서 차를 놓쳐가지고 10분이 늦었는데 그래서 2주 연속으로 여기를 앉게 되더라고요. 남은 자리가 여기인데 아 근데 늦어서 제 스스로한테 되게 막 화가 나고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계속 여기서 2주 연속으로 표정 표정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약간 눌리는 느낌 약간 네 그래서 좀 근데 그게 좀 제 스스로한테 많이 답답했어요. 왜 하게 늦어가지고 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도 못 앉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물결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해서 아 그래 지금이라도 할까 하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제 초등학교 때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름방 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아니 하지마 알았어요 다음 주에 어쨌든 되게 그때 그 떨리는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겠는 느낌? 그게 막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건데 예, 저도 놀랐어요. 저도 되게 직면을 잘하고 되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막 그런 떨리고 막 심장이 너무 막 두근거리는 느낌 때문에 근데 뭔가 시끄러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앉고 싶은 자리가 어디예요? 아니 갑자기 늦게 오면 사람들한테 좀 조기 앉고 싶으니까 조기는 좀 비켜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자리만 하면 돼요. 나무 여마 아유 말하면 이 자리가 남아있는다. 아, 한 자리를 찍어. 맞아. 저 도마뱀인 자리요. 어, 저 자리 이렇게. 그래요. 뭐 바람님 생각하시면 남겨주시고. 내가 앉아, 내가 앉아. 아, 그럼 그 싸우자는 거지. 다음에 꼭지원 거기 앉아버리면 바람, 어, 거기 앉는 사람이란 바람님이랑 싸우자는 거지. 일찍 오세요. 또 누구 안 왔어? 도마뱀. 드디어 처음 얘기한대. 드디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다음엔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될지 약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드니 면서 그게 쉽지 않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대학원 시험 보지 마요. 그렇게 대학원 가면은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 네. 할게요. 저는 소년님 한 주 동안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후기가 계속 안 올라와서 더 좀 걱정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소년님 후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되기도 했어요. 아, 소년님이 이렇게 후기에 적었던 말을 집단에서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아, 집단에서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막상 와서 얘기를 하는데 좀 한편으로는 이제 뭐 도단위원 얘기를 듣고나 뭐 다른 분들 얘기를 듣고 뭐 공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뭐지 맥락도 없고 사실은 관심도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런 말에 공감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나무님하고 저는 진짜 2주에 걸쳐서 막 쉴 새 없이 소년님을 두드렸는데도 소년님이 계속 좀 자기 힘든 거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 감정이나 나무님 감정을 못 봐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섭섭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소년님이 어렸을 때 느끼는 감정을 제가 전화 나무님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좀 하여튼 포기 안 해요. 저는 소년님이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모습 보이면 진짜 계속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도단님이 뭐 나무님 믿음이 간다는 얘기가 또 한편 듣기 좋기는 한데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지, 부담님은? 그동안은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뭐 간만 본 건가, 사람들을? 그래서 기분이 안 좋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열매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손발이 차면 커피를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커피를 더 따뜻하게 마시네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자기 나도 고집이 있어. 나도 고집이 있어. 왜 태어난 열매도 고집이 있으면 약하죠. 물결님 얘기 들으면서 좀 진짜 많이 그냥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 정도까지 힘든데 왜 얘기를 그동안 못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글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카툰이 계속 있어서 저는 그 정도까지 힘들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툰이 너무 재밌고 좀 흥미로워서 유교님이 그 정도까지 힘들 거라 생각을 그것만 입고는 사실은 잘 못했어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아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상해. 진현이부터. 저는 일단 초롱님과 나무님은 왜 내가 중간에 신뢰 안 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오늘 초롱님한테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는데 초롱님이 되게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랑 있으시면서 엄청 시큰둥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뭔가 그 느낌을 가지고 집단에 와서 더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2회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파랑님이랑 어찌됐든 도다님도 밖에서 밥 먹고 하면서 뭔가 그 동안에 시간 동안 정서적인 교류가 조금씩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맥락이 없었더라도 저는 그걸로 더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솔직히 나무님이랑 초롱님은 그 동안 이제 집단은 같이 했지만 뭔가 제가 정서적인 교류를 느꼈다는 게 느낌이 안 들어서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해주셔도 뭔가 이렇게 그냥 집단이니까 이 안에서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좀 섭섭하다고 얘기 좀 해주죠. 아까 인사했는데 좀 시큰둥해가지고. 아 네, 그건 아직 네 맞아 그랬어. 그건 일단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 이유는 그동안 안 힘든 척하고 살아왔어서 뭔가 힘든 거를 공감받고 싶은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받고 공감받고 뭔가 나도 좀 더 충분히 힘들어 그걸 표현해보고 싶다는 뭔가 그런, 근데 당장 안 돼서 뭔가 그런 게 있고,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 들면서 물결님 한테 아까 저는 되게 물결님이 이렇게 지목했을 때 아 내가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명을 못 받아서 좀 약간 서운은 아니고 서운? 뭔가 아쉬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경험에 빗대어보자면 그냥 지금 힘들구나 하는 거 같이 힘들구나를 같이 뭔가 충분히 힘든 거를 알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님 오늘 늦으셔서 속상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전에 계속 늦어가지고 엄청 속상했는데 요번에 두 번 일찍 오니까 엄청 신나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음에 꼭 저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요. 사실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얘기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집에 가서 또 후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누구나 잘 못 맞춰지는 게 옛날에는 뭐 발표하러 앞에 나가거나 그럴 때 막 그럴 때도 항상 청중을 못 보고 그냥 저기 멀리만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길거리 사람들 지나갈 때 너무 못 마주치고 그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때 근심각증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들이 두려워져가지고 그렇고 그게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너무 떨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눈 안 맞은 치료를 최대한 노력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힘들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만 생각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가게 돼.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말한 게 후회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했을 때 누가 나를 이상하게 봤을 것 같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서 다음 차단을 확인해봐. 응? 알겠죠? 혼자 그 생각 계속하면 아무것도 못해. 옛날에 1년 동안 집 밖에 못 나왔다며.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기를 한게 사실은 후유증했어. 제가 아까 좀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사실은 좀 진심이기도 했어요. 근데 얘기를 어차피 했고 본인한테 되게 걱정되는 마음 표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그게 의심되면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그렇게 다음 주까지 봐요. 네. 후기 올려주시고요.